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맞불 훈련을 시작했고, 미국도 가까운 루마니아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벨라루스 남서부 브레스트와 도마노보 등지에서 러시아군과 벨라루스군의 연합훈련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군 약 3만 명과 벨라루스군 대부분 부대가 참여하는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군의 최첨단 전투기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폭격기, 방공미사일 시스템 등 첨단 무기가 대거 투입됐습니다. 국경 인근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연합훈련에 맞춰 우크라이나도 맞불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독일에 주둔하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루마니아로 이동시켰습니다. We see this as certainly more of an escalatory, not a de-escalatory action, as it relates to those troops, and the military exercises. This is happening at the border of at the border as well. So that is certainly concerning to us. 나토는 유럽 안보가 위험한 순간을 맞았다며 러시아가 대결을 택할 경우 동맹국 동부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도 필요시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향하는 가운데 모스크바에선 영국과 러시아가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의 훈련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며칠이 이번 사태 최대 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하세요.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